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자, 승무패 56회차 분석방송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56회차 승무패는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구간을 덥석 물게 되면 난감한 경험을 하게 될것 같은 그런 회차로 보여집니다. 긴짝대기를 선호하시는 유저님들은 이럴 때한 회차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 보이고요. 짧은 짝대기를 좋아하시는 유저님들은 숨은 그림찾기 잘 하셔서 명절 떡값 자, 두둑히 챙기시는 56회차 승무패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56회차 승무패에서 저는 극단적인 짝대기 7구간을 풀어드리면서 재밌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자, 도전 금액은 4,000원 복식조합 2장이고요. 조용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대상 경기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팀들이죠. 자,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호주와 바레인의 매치업입니다. 자, 바레인에 주목할 만한 선수는 호주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선수는 이 선수 하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체코리그 보헤미안스의 스트라이커 헤랄 선수가 눈에 띄는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헤미안스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고 지난 8월에 리그 선두팀 스파르타 프라하를 상대로 해서 선제골을 시작으로 3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는 등 신장이 194cm나 되기 때문에 공중타점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는 보지 못했지만 그 기록지 등을 살펴보면 아주 장신인데도 불구하고 헤드골 그리고 발로메이드가 되는 골, 신체 전반적으로 터치되는 골들이 많았기 때문에 호주의 골문을 열기에는 이 선수가 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레인 축구는 헤랄 선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그팀 A 옵션의 대부분의 나이가 30대가 넘거나 서른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련하겠죠, 그러면. 근데 노련함은 홈에서 유리하지 이동 거리가 기가 막힌 호주 원정에서는 피지컬의 약함만 불러올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팀 호주가 승리하는데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 2번 대상 경기는 일본과 중국의 매치업입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원사이드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그 역사적인 앙숙 관계다 보니까 또 중국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쉽게 물러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팀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빡세게 무장을 한다면 어떤 경기 외적인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는 없는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해외 배당에서 보듯이 일본이 지배적으로 앞서갈 경기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어떤 그 경기 외적인 부분들이 축구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그래도 일본이 유리한 매치업으로 전망을 하는 게 맞겠죠.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칭다오의 알란이나 아니면 상하이로 돌아온 우레이 선수 그리고 한국전에서 그 1대0으로 패할 때 출전했던 투탑이죠. 그 압도엘리나 콘세이상이 설령 한두 골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도 중국 3선의 거친 플레이는 일본의 그 벤치의 전략에 그리고 플레이메이커를 일본이 누가 돌렸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고참 선수들의 전략에 말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보입니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3선의 거친 플레이를 우리가 접대 1대0으로 이길 때 보면 잘 이용해 먹지는 못했죠. 근데 상대 3선의 거친 플레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이 아마 그 중국의 거친 플레이를 잘 이용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PK 포함 뭐한 3골 정도는 중국이 일본에게 헛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중국도 한골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도 일본의 승리 구간 단통으로 잡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대상 경기는 내일 저녁 치킨과 맥주가
동반되어야 하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자, 한국과 팔레스타인, 대한민국이 이기겠죠? 자, 근데 마음속은 그렇습니다. 자, 언제부터인지 아시아 축구의 만만한 팀으로 전락한 한국이 과연 팔레스타인을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참, 어쩌다가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한국이 그 중원에서부터 압박 축구라는 패를 버리고 기술적으로만 압도하려고 한다면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워드 라인만 보더라도 월드클래스 축구 진영의 손흥민만 제외해버리면 이집트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아라을리의 부동의 스트라이크 알리만큼의 그골 집중력을 보여줄 선수가 우리에게 누가 있는지 막 찾아봐야 되고, 아이고 참, 아무튼 이 올해 1월에 그 아라을리로 이적해서 25경기에서 19골을 메이드한 알리 선수, 이집트 챔피언이죠, 아라을리는. 그래서 아라을리의 팀 득점 중에서 4분의 1 이상을 혼자서 해결을 했을 만큼 한국팀의 3선이 이렇게 느슨하게 볼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리 선수뿐만 아니고 그 벨기에 퍼스트 디비전의 스포르팅 철리로의 원톱 다바오 선수, 이 선수도 무시할 수 없고요. 스웨덴 알스벤스칸 리그의 AIK의 파라와 또 노르웨이 엘리테세리엔 로센부르그의 제이단 또한 지난해 스웨덴 국대 출신들이만큼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에게는 없고 대한민국에게만 있는 재능이 있죠. 이강인입니다. 자, 허술하게 짝이 없는 삼선의 퀄리티. 자, 이런 부분은 한국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뭐 독인깨긴 마카마카지만 중원의 이강인을 흉내낼 수 있는 클래스가 팔레스타인에겐 없는 거죠. 자, 그만큼 중원을 격려하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전술과 옵션들이 팔레스타인에겐 한정적이고 창조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A 전술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의 퀄리티가 한국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승부는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동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 경기는 이라크와 오만. 이 경기가, 그런데 이렇게 투표율이 기울어진 게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이라크도 뭐 스위스라든지 카타르, 뉴질랜드, K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있고요. FIFA 랭킹에서 오만보다 21계단이나 높은 곳에 있어서 오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역대 전적에서 오만에게 승리한 적은 단한 번도 없는 이라크죠. 지난해 걸프컵에서 3대2 승리를 거두었던 부분은 연장 추가 시간인 122분에 만화포 요네스의 극장골로 거둔 승리였고요. 월드컵 조별 예선으로 범위를 좁히면 1무 1패로, 자, 오히려 오만이 앞서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일이라지만 최근에 걸프컵이나 아랍컵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양 팀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투표율이 형성되어 있는 56회차 승부패 4번 경기는 못 먹어도 짧은 짝대기 잡으러 가야죠. 자, 이 맛에 승부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5번 대상 경기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근데 이 경기도 제가 그래프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카타르가 뭐 유리할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그래프의 분포도가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탐나는 구간들, 물론 이런 경기들이 3-3-3 뭐 가위바위보 매치업이면은 카타르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벌어진다면 뭐 저의 입장으로서는 짧은 짝대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 경기는 양팀 라인업의 모든 선수들이 알축구팀에서 알까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전체적인 테크닉이나 스피드나 피지컬은 카타르가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팀 전술이나 공수 밸런스의 축구 알고리즘은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가 나아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라인업의 퀄리티는 카타르가, 그리고 벤치와 전술의 퀄리티는 아랍의 우세로 가늠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2013년부터 10여 년 동안의 상대 전적이 그래도 근소하게 3승 1무 2패로
카타르가 앞서 있고, 하지만 이 경기장이 어디에서 치러졌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벤투 감독을 앞세우고는 처음으로 일합을 겨루게 되는 양 팀입니다. 결과는 미궁 속에서 찾아야 하는 매치업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대상 경기입니다. 요르단과 쿠웨이트가 자, 일합을 겨루게 되는 3차 예선입니다. 요르단은 FC 서울의 알아라비 밀어주고, 몽펠리어의 알타레미가 끌어주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두 선수만 보더라도 요르단이 유리하게 끌어가줄 수 있는 한판으로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경기 외적인 요소가 침투해 있지 않는 한 볼터치의 퀄리티나 뭐 슈팅의 집중력, 그리고 골 궤적의 다양함, 뭐 아니면 공격과 수비 관련 뭐 어떤 지수에서 비교를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앞서 있는 24년의 히트 상품 요르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꼭 그런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두 팀의 어떤 축구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요르단의 손쉬운 승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 경기의 그 결과의 향방을 유추해 보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뭐 퇴장이나 우연한 자책골이나 아니면 얼떨결에 실점 같은 부분이 쿠웨이트의 최고급 침대 축구로 이어지게 만드는 상황. 자, 이런 상황이 만약에 경기 종반에 일어난다면 그 요르단으로서는 답이 없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요르단 암만주의 그 암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침대 펼치다가는 돌 맞고 돌아갈 수도 있는 쿠웨이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한국과 대한민국과 재대결을 하더라도 승리할 것 같은 요르단이 놓치지 않을 한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6경기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네이션스 리그의 6경기의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